네. 아주 안 드시는 것보다는 저도 사실 그 매운 거 먹으면 좀 속 좀 잘 쓰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달걀 프라이 할 때도 마늘 얇게 썰어가지고 밑에다 한번 쫙 깔고 그 위에 달걀 프라이를 해요. 교수님 저는요 삼계탕을 딱 시키잖아요. 삼계탕을 시키면 통마늘을 달라내가지고 삼계탕 시키자면 통마늘은 10개를 저기다 넣어놔요. 네. 그러면 이게 삼계탕을 다 먹다 보면 동안. 그 먹는 동안에 그 국물에 그 삼계탕에 안에서 그렇죠. 마늘이 다 익어요. 네. 너무 좋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삼계탕 집에서 조영구 씨 싫어해요. 마늘값 내라고. 그다음 또 피를 맑게 하는 식품 중에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 취나물이 취나물. 네, 굉장히 정말 피를 맑게 하는데 좋은 식품이에요. 취나물 같은 그런 초록색 채소들의 폴리페놀류가 촥 빨리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네, 피를 굉장히 깨끗하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런 나물류는 굉장히 칼로리가 거의 0이에요, 0. 0이에요? 네, 거의 칼로리가 없어요. 물론 조리할 때 여기다가 뭐를 넣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자체적으로 칼로리를 무시해도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밥을 할 때 밥에다가 취나물 같은 거 넣어서 네, 간장에 이렇게 비벼 먹는다든지 안에다 많이 넣어서 그러면 밥의 양도 이만큼 커지고 옛날에 우리 굉장히 먹을 거 없을 때 구황식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밥 들이듯이. 네, 근데 요새는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이러한 병도 사실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를 막아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고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네. 피를 맑게 하는데 오리고기 좋지 않아요, 오리고기? 그래서 뭐 오리고기, 닭고기가 왜 다른 고기보다 더 좀 안심을 하고 드시느냐 하면 우리가 이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지방이 근육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블링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게 마늘 맛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오리고기나 닭고기는 지방이 껍질에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닭고기나 오리고기가 퍽퍽하죠. 네. 왜? 안에 지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퍽퍽한 거예요. 그래서 닭고기나 오리고기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은 껍질만 벗기고 속살을 먹으면 지방 섭취를 훨씬 그렇구나. 줄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몸에 좋은 식품을 지나치지 않게 일상에서 꾸준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의학의 성인이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맞습니다.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니, 그 의사분들 두 분 앉혀놓고 넘어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식이 보약이니까 네.